마켓 비하인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이 또 하루 만에 또 올랐죠. 엔비디아도 또 강하게 반등을 했고 오늘은 뭐 앞서 정대 앵커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쪽 워낙 또 뭐 하루에 40% 오른다라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우리나라 상한가 30%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미국 시장의 또 뭐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미국 시장 얘기 좀 해보고요. 어쨌든 또 오늘 아침에 어제 또 많이 떨어지던 ASML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지 또 유동원 본부장한테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뭐 본부장님 늘 말씀하시지만 참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러네요. 엊그저께 좀 빠졌죠. 어제 어제로 해야 되나요? 네. 예. 예. ASML의 실적 발표가 살짝 일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했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을 위주로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장 마감되면서 보시면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나스닥이 그 전날 빠졌던 게 1% 이상 빠졌는데 오른 폭이 겨우 0.3%니까 예, 오늘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다 회복을 한 게 아니라 네. 예, 가려가면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즉 엔비디아가 반등을 크게 했고요. 마이크론이 반등을 크게 했는데 뭐 모든 부분들이 다 반등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ASML 말씀하신 대로 주가 6% 이상 또 빠졌고요. 그렇죠. 예, 전날 15% 빠졌던 종목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장비 쪽은 그렇게 뭐 큰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시장의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뭔가 다른 어떤 상승 주도주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원전주가 올라가는 것도 글쎄요. 나오겠죠. 예. 예. 전체적인 모습은 어쨌든 미국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버렸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셀 2000 같은 금리 민감주 예, 예, 예. 이런 지수가 자그마치 어저께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흘러가고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그래서 예.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상승 추세는 맞는데 네. 도대체 무엇을 사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헷갈려하는 것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 뭔가 약간 순환매적인 느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뭔가 주도주를 찾는 작업? 예. 이게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금융주들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시작되면서 금융주들이 계속 좋더라고요. 뭐 JP모건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오늘은 모건스탠리까지. 그러면 이제 금융주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뭔가 좀 이렇게 좀 갈아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다 이렇게도 보여집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 않고요. 여태까지는 주도주가 정확했죠. 주도주가 정확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IT 업종이 크게 올랐었고요. 그렇죠. 예. 그 이외의 업종들 보시면은 뭐 개별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 높이 맞추기 정도의 움직임이다 생각하고요. 그 정도. 마찬가지로 예. 러셀 2000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S&P 500과 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전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2%나 연초 대비 상승을 했는데 그쵸. 중소형주는 어제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한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상승 못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주도주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저두가 시장을 계속해서 리드해 나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IT주. 예. 그래서 ASML 얘기를 조금 더 오늘 본부장님 오신 김에 조금 더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15, 6%, 그다음에 엊그제 16, 5, 6%, 오늘 또 6% 넘게 또 급락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사실은 뭐 하루 뭐 먼저 했네 뭐 늦게 했네 등등등 사실 그게 뭐 좀 이슈이긴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했던 이유 중 이유가 중국 매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이 네. 나왔던 거더라고요. 뭐 심지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48%까지 나오시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물론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까지 ASM에 대해서 향후 가이드에서 안 좋게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ASM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체 업황이 안 좋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네, 뭐 네. 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전략을 지난 1년 동안에 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ASML을 들고 있으면 뭐 상대적인 매력도는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장주와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ASM이 지금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보듯 뻔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3분기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신규 예약액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게 56억 유로인데 지금 절반이 나왔습니다. 26억 유로. 그러면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예. 예.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저게 이제 회색이 뭐냐면 중국 비중이에요. 중국 비중이 워낙 크죠. 예, 그래서 47%나 되네요. 예. 예. 2분기가 49, 3분기가 47로 떨어질 거라고. 네. 근데 저게 만약에 매출이 확 떨어진다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연간 매출 규모 예상치가 300억에서 350억 달러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전망치 컨센서스는 327억에서 381억 달러. 굉장히 많이 낮은 숫자인 그러게요. 거고요. 이것도. 예. 여기서 이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국 쪽입니다. 네, 한국의 지금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한국 28에서 지금 15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반은? 그 의미하는 반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캐펙스 사이클이 그렇죠. 네, 더뎌진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AI 쪽은 너무 좋다. 근데 나머지 레거시 쪽이 안 좋다. 예, 회복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니까 확 이해가 가네요. 삼성전자 쪽과 관련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제 26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를 했고 네.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뭐 사실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주식을 던지는 이유도 이 ASML 이 실적 내용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네. 투자도 줄고 뭔가 하여간 향후 성장성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자꾸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죠. 요거를 우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네.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죠. 그러니까 TSMC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어차피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네. 예. 예. 그 TSMC라는 기업이 ASML에 지금 보시면 매출을 구분하면 TSMC가 25에서 30%고 삼성전자가 10에서 15, 예. 인텔이 10%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TSMC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에 나온 건 뭐냐면 TSMC의 월간 매출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TSMC는 계속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증가 속도가 30%에서 40%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도 뭐 네. TSMC는 시장 예상보다 그렇죠. 충분히 잘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ASML의 매출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이 어디냐?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냐면 엔비디아와 그 이외, 그러니까 엔비디아 N 패밀리와 예. 엔비디아와 그 엔비디아에 제외돼 있는 다른 기업들 완전히 양극화되는 거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자,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인 삼성전자. 것이고요. 예. 또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딱 보시면은 인텔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그쵸. S&P 500 기업.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변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특히 이 IT 업종 반도체 쪽은 워낙 그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셔야 되고 투자를 그냥 마냥 뭐 한쪽으로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예, 어떤 사인이 보였다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흐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패밀리, 대 비엔비디아 패밀리 간의 이 굉장히 좀 갈라지는 양극화되는 이런 반도체 업계의 흐름, 이 상황에서 사실 다들 뭐 삼성전자 바라보는 사람들 얘기가 HBM만 엔비디아 공급되면 좀 뭐 이제 살아나는가, 사실 이 얘기들을 계속 다 하시잖아요. 네. 혹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뭐 납품을 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도 이제는 비패밀리에서 패밀리로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숫자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TSMC의 실적이 워낙 좋아요. 네. 아,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뭐 이 월별로 전년 대비해서 30% 40%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3Q 전체로 예측되고 있는 게 자그마치 39% 성장입니다. 네. 매출 증가율이. 네. 즉, 그러니까 AI 기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AI 제품 생산에 기반으로 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즉, TSMC의 주문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당연히 엔비디아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파운드리 비즈니스 쪽인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예, 지금 50%포인트 이상이 돼요. 60이 넘습니다. 예. 예, 근데 반면 삼성전자는 20%이던 게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이제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양쪽의 문제예요. 파운드리의 문제도 있고 메모리 쪽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이슈가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회사들이 지금 이 실적의 어떤 큰 차이가 이제는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은 6.7조, 6.8조 정도 될 거다. 3분기에. 예, 3분기에. 예.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쪽에서 보면 반도체 부분만 반도체 쪽을 보면 5.2조에서 6.3조.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망이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HBM의 개발 일지를 한번 보시면 예. 어쨌든 원래 이게 결론적으로는 가장 1등을 먼저 찍는 회사가 가장 많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은 SK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2013년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삼성전자, 그다음 또 2019년에 SK하이닉스, 2021년에 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2024년입니다. 예. 그러니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두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매출의 대부분을 미리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도 룸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워낙 수요는 강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초이스를 늘릴 겁니다. 엔비디아 그러겠죠. 입장에서는 예. 예. 가격을 좀 낮추고 싶을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파운드리 쪽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예. 따라서 네. 예, 주가의 흐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HBM 개발일지라는 그 오늘 본부장님 가져오신 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내년에 HBM4 6세대죠. 네. 이거 이제 지금 사실은 어디가도 먼저 개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3E까지 그러니까 5세대까지는 우리가 틀렸고 차라리 한 단계 건드려서 6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는 게 이 난국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봐도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반도체 얘기는 사실 뭐 하자면 이거 가지고 뭐 본부장님 이런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이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22 얘기 잠깐 하나 좀 더 해보죠. 네. 유럽은 계속
계속해서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최근에 뭐 독일 얘기도 그렇고 뭐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유럽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얘기도 그렇고 약간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ECB가 또 금리 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조금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 그리고 지난 뭐 몇 년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까 엔비디아 앤 패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증시는 결국은 미국과 앤 패밀리.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이 워낙 강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가 당연히 미국인 거고 그렇죠. 그게 바로 AI. 그래서 이 부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게요. 독일도 올해 한 28% 올랐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 아무래도 미국 쪽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그렇죠. 지난 1년, 2년 동안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됐었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잡히고 있어요. 예. 보시면 지금 25BP 정도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확률이 높다. 예. 10월 달에.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닐 거다라고 뱅크 오브 프랑스의 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연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지수도 보시면은 1.8%. 예. 2% 아래. 예, 그죠? 정책 금리가 3.5%니까 그 정도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이 점차적으로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높이고 예. 중국과의 관계를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럽은 좀 천천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로존의 CPI는 미국보다는 좀 더 낮죠. 예. 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막 테무 막 들어오고 뭐 미르넥이 수출한다. 네, 그런 디플레 수출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럽 쪽은 충분히 그렇다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한 25BP 정도 금리 내려주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진다. 풀린다는 얘기죠. 예, 예. 지난 9월 달에 전 세계 26개 국가에서 금리를 내렸어요. 이거는 많이 내렸네요. 예, 네. 과거의 금융위기가 지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2009년 3월 달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19 터졌었을 때만큼 많이 내리는 겁니다. 한 달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는 시장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 시장은 지금 좋을 것 같다. 근데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사실 이 질문, 이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좀 초이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추천을 하고 있냐면요. 글로벌 시가총액 중에서 네. 미국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46%예요. 아, 예. 절반이네요. 정말. 예. 근데 절반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예. 제 판단에는 이거 65%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더. 네.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비싸고 다른 나라가 싸다라고 예. 얘기를 하나.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투자의 패턴을 잘못 잡으시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번 그 AI 사이클, 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뭐 우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75%를 미국에 투자해라. 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현금 비중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입니까? 현금 비중. 그러니까 주식 비중 중에. 주식 비중 중에서 75%를 미국에다만. 46%가 시가총액인데 75%면 굉장히 오버웨이시죠, 미국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본부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얘기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거의 미국 빼고는 뭐 딱히 보이는 데가 좀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늘
이제 본부장님 모시면 요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글로벌 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좀 뭐 있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네. 제가 얘기할 시간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됩니까?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미국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CPI를 보시면 네. 가장 잘 안 잡혔던 부분이 뭐였냐면 주거비였어요. 그렇죠. 그게 예. 제일 비용 비중도 예. 크고.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얼마 전에 나왔던 9월 보시면 예. 주거비가 가장 높은데 CPI 2.4%에서 72.59%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기여도가. 네. 근데 저게 0.2% 상승을 했어요. 뚝 떨어졌네요, 전달 대비해서 네. 전에는 뭐 0.4, 어떤 높을 때 0.6 이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0.2만 가도 그럼 연간으로 계산하면 2.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여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결국 CPI는 2%대에 도달한다. 지금 2.4%고 여기에서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미국이 얼마죠? 예, 4.75에서 5.0. 5, 예, 5.0. 예, 예. 예. 그러면은 추가로 금리를 150bp는 충분히 내려줄 수 있다. 이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은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국채가 가장 규모가 큰데. 네. 채권 투자를 미국에 제일 많이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는 룸이 많이 생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0 정도 되는데. 4.4% 조금 넘죠. 예. 3.5 정도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그렇지만 기준금리는 떨어뜨려 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거칠 거다. 그래서 채권을, 단기 채권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보다도 오히려? 예, 장기 채권은 아마 연간 단위로 5%의 수익률을 얻으면 참 많이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는 8:2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을 80, 채권을 20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채권을 보통 자산 배분을 할 때 6:4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채권 40% 들고 가는 게 보통 평균인데 과거의 100년은 그렇게 했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이 9%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채권 수익률이 4%, 5%밖에 안 나오면 예. 그거를 40%나 들고 가면 예, 주식에서 정말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예. 그렇게 보다는 예. 주식의 80%, 채권을 20%만 들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 대한 비중을 확 들고 가야 된다. 예, 지금 미국에 대한 비중을 75%로 가져가야 되고 그 나머지 이제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예. 국가들, 그 일본이겠죠. 예. 그리고 한국도 있고 대만, 베트남, 예. 인도 이런 국가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리고 선진국 80%, 신흥국 20%의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업종을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는 뭐 뭐니 해도 AI 사이클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를 고민하는 거지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58%, 자그마치 60% 가까이 되는 것을 IT 업종에 투자를 한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좋고요. 네. 물론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을 할 겁니다. 네.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냥 ETF를 활용해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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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좋죠. ETF를 예. 사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죠. 그게 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쪽. 전력 문제. 예. 예. 그리고 바이오. 예. 이런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리를 계속 내려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주택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주택 건설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예.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 예, 80% 투자. 가치주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요즘에 점점 생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이런 러셀 2000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금리도 내려가고 예, 근데 저희는 여전히. 이 AI 사이클이 이제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머추어 페이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에 급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좀 압도적인 비중이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중심으로 한 AI 이 테마가 계속 갈 거다 당분간 그렇게 이제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시네요.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